지난달에 서대문구에서 철거 진압 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. 저 사고 났습니다. 진압 중에 철거민한테 경찰이 죽은 사건? 그 사람 아들도 깡패한테 죽었죠. 사람을 죽이셨어요. 그게 답니까? 윤진원 변호사님? 피해자가 아들을 죽인 게 경찰이라 그러죠. 결론은 국선입니다. 잘 됐네. 사건 송치 자료 열람이 금지됐네요. 살살 합시다. 너 국선이지? 너 네 월급 그 법원에서 나오는 거야. 아, 형 진짜 안 되겠냐? 형이 도와줄게. 네 그 알량한 소송. 진압 중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버지는 100원을 청구한다. 돈 필요 없으니까 잘못을 인정해라 국가가. 합의를 하려고 소송한 게 아닙니다. 전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든 뒤져서 만들어내. 너 어떻게 구했어? 철거 기사 씁니다. 지금 박재열 살릴 수 있는 건 나지 당신이 아니야. 바보 말이야. 그게 마지막 카드야. 가주. 나라면 절대 안 멈춥니다. 누군가 박살 날 때까지 끝까지 갈 겁니다.